지금 이 사건은 지금 공군 검찰단이 아니고요.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,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지금 국선 변호인과 관련된 논란도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고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국선 변호인까지 지정이 됐는데 숨지기 전까지 국선 변호인이 한 번도 이중사를 불러서 면담을 한 차례가 없다는 거예요. 사실 이러한 어떤 성추행 사건,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죠.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거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분명히 선정해 줬는데 이 사람 뭐 한 겁니까? 그러니까 첫 번째 국선 변호인은 모르겠습니다. 그게 개인적인 사정인데 뭐 결혼을 했고 해외 신혼여행을 갔고 돌아와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죠. 아니면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2차로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면담을 직접 하지 않고 전화만 했다라고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성폭행, 성비위, 성추행 사건은 좀 노련한 국선 변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중위. 라면 법무관으로 갓 이제 임용 받자마자 양성평등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줬는 거 아니냐? 분명히 피해자 보호의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피해자 보호의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. 이 점이 지금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채널A 취재진이 고 이중사의 유족들과 만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. 유족들은요,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었지만 공군 측에서 이를 막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대장님, 아버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뭐 국선 변호사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재판이나 할 때 그때 넣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선의로 들었는데 그렇지.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. 자기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저희가 변호사를 안 사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조카도 영역을 시켜가지고 통화를 다 하게 하고요.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다 했고요. 선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. 자,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군은 국선 변호인의 이 개인 사정 때문에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고 이중사의 유족들은요, 오늘요, 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,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고, 과연 이 공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,